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민영화로 전력망 장악당한 필리핀 버튼 하나면 국가 정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전력망을 장악한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 CNN이 필리핀 상원 내부 보고서를 입수를 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적어졌냐? 중국이 사실상 필리핀 전력망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필리핀은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전체 가구 78%에 해당하는 필리핀 국가 전력망 공사가 민영 컨소시엄을 통해서 중국 국영기업이었던 중국 국가전력망공사가 이 지분의 4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국가기업이 필리핀 국영전력회사였던 필리핀 국가전력망공사를 자회사로 주게 된 거죠.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CNN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필리핀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가 완전히 훼손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한데 이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필리핀이 전력 시스템을 민영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 주식이 40%가 중국으로 넘어갔죠. 이런 다음에 10년간, 그래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SGCC, 국가전력망 공사는 필리핀의 NGCP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들을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도 중국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 NGCP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희한하게도 필리핀이 아닌 중국 난징에 있고, 운영과 관리 이 관련 기술을 독점한 것도 중국 엔지니어들이 전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NGCP 시스템은 중국의 화웨이, 이 백도어가 가장 심하다는 중국 화웨이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력 시스템 자체가 필리핀 전력망이잖아요. 이 필리핀이 필요한 이 전력망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엔지니어들은 핵심 시스템 접근 권한조차 없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작성된 비상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은 거의 일부분. 그래서 일부의 운영만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필리핀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CNN은 필리핀 상원 에너지위원회 셔인 가나치안 위원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일반 주택은 물론 공장, 기업, 심지어 군사시설까지도 전기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원격으로 필리핀의 전력 상황을 완전히 틀어쥐었다라는 겁니다. 이 CNN 뉴스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중국은 필리핀 전력망을 차단하거나 유사한 시도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CNN 보도가 나온 당일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현지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NGCP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우려로 사실을 날조하지 말라라고 유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언론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죠. 필리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은 중국이 필리핀에서 송전 사업으로 2018년까지 1,800억 페소, 약 4조 2천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신규 또는 진행 중인 전력 관련 프로젝트 가운데 43개를 수주하는 등 중국 업체의 독점이 심각하다. 말하자면 이것은 1대1로의 이러한 내용들하고 매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전력망 시스템 자체를 아예 회사를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주까지도 중국 업체에 거의 몰아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필리핀의 전력망 시스템을 모두 다 가지고 갔어요. 거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화를 한답시고 중국에 이러한 것들을 넘긴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권리도 중국에 넘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의 좋은 선택을 바라며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